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는요,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틱톡과 LGU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그리고 일본에서는 U넥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본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세현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본상, 레드벨벳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레드벨벳은 독보적인 컨셉과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국내외 음악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본상 트로피의 주인공은 트와이스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팬분들을 뵙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또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레드벨벳으로 정말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 SM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옆에서 고생하시는 매니저님들, 그리고 A&R 팀 언니들, 그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열심히 해준 멤버들 보고 있을 거겠지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러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레드벨벳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 트와이스 분들. 예, 오늘 상 많이 받아요.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원이나 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오늘 벌써 감사하게도 두 번째 받는 상인데, 이 상도 원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먼저 원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또 3본부 언니 오빠들 덕분에 본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트와이스도 원스도 더 건강해져서 곧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